sun is up, it's a beautiful day. My beginning will be as bright as the sun. Come, won't you come along? 설인의 정원입니다. 오늘은요, 장마 기간에 딱 하면 좋을, 번식하기에 너무 좋은 시기거든요. 요때 공중뿌리로 번식해야 될 두 번째 식물 알려드릴게요. 바로 보기만 해도 눈이 시원해지는 아메리칸 블루인데요. 저는 아메리칸 블루를 매년 요렇게 꽃을 피게 키우고 있는데요. 노지 활동은 안 되지만 겨울에는 실내로 들였다가 한 4월 중순 정도에 다시 실외로 데리고 나오면 됩니다. 벌써 이렇게 많이 풍성해졌어요. 너무 화분 가득 아메리칸 블루가 자라나 있지요. 장마 기간에는 모주가 제일 중요한 건 바람길이 아주 잘 통해야 병충해가 없습니다. 그런데 지금 상황은 너무 풍성해서 바람길이 원활하지가 않겠죠. 그리고 살짝 들춰보니까 이렇게 하얗게 뿌리가 올라와 있는 거 확실히 보이시지요. 요렇게 뿌리가 올라온 거는 공중뿌리 번식으로 저희는 개체수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을 겁니다. 첫째는 모주와 먼저 뿌리 있는 부분을 가위로 잘라서 분리합니다. 분리하고 난 다음 뿌리를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뿌리 있는 부분을 살짝이 위로 들어 올려줍니다. 그러면 모주에 있던 뿌리는 그대로 있지만 여기 이렇게 삽수에 달려있던 뿌리는 같이 위로 나오게 되지요. 이럴 때 중요한 거는 모주가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모주 부분과 먼저 분리를 해서 이렇게 삽수를 위로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장마에 제가 이렇게 공중뿌리를 급하게 하는 이유는 첫째는 모주가 너무 풍성해서 장마 기간에 바람이 원활하게 통하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먼저 가지를 다 쳐준다는 느낌으로 공중뿌리 번식으로 모주를 최소하게 만들어줍니다. 그래야 바람이 잘 통해서 모주가 병이 들지 않고요. 두 번째는 이렇게 공중뿌리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개체수를 비가 오는 장마 기간에 다른 곳으로 옮겨 심었을 때 삽수가 아주 뿌리가 잘 내립니다. 활착이 아주 잘 되기 때문에 저는 장마 기간에는 정말 신나는 계절이거든요. 개체수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기간이 장마 기간입니다.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요즘 장마 기간은 하루 이틀 정도 비가 많이 내리고 그 다음 날에 또 해가 또 비치고 이런 식으로 장마의 패턴이 조금 달라졌거든요.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좀 맞게 공중뿌리 번식으로 개체수를 늘렸다가 물을 충분히 먹고 또 해가 또 비춰주는 게 반복되니까 이런 시기 때 삽목을 해야 되고 또 씨앗도 심어야 되고 씨앗은 노지 심으면 안 됩니다. 트레이에다 심고 또 이렇게 공중뿌리로 개체수를 늘리는 그리고 만약에 꽃을 사신다면 지금쯤 사서 심으면 그 꽃이 활착이 아주 잘 이루어지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남들은 장마 기간이 힘든 기간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삽수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장마 기간도 나름 소중한 기간이거든요. 그래서 이 기간을 또 알차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공중뿌리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체수를 지금 늘리시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만약에 공중뿌리가 많지 않다면 가지만 너무 풍성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가지를 쳐줘야 돼요. 가지치기를 하고 그 가지는 물꽂이를 해놓으면 뿌리가 다 나옵니다. 제가 지난번에 네 가닥의 가지를 반투명이 아니고 불투명한 컵에다가 넣어서 실내에 수돗물을 채운 다음에 이 가지를 네 가닥을 넣어놨었는데요. 한 2주에서 3주 사이에 뿌리가 다 나왔던 거 제가 보여드렸지요. 요 물꽂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. 집 안에 햇볕이 비치지 않는 너무 쨍한 곳이 아닌 곳에
불투명한 곳에다가 가지만 물에다 꽂아 놔도 뿌리가 아주 잘 나오는 게 아메리칸 블루입니다. 구매할 때만 좀 비싸게 구매를 하시는데요. 요렇게 번식이 쉬워요. 그래서 아메리칸 블루는 이렇게 공중뿌리 번식해서 다른 분들한테도 선물하기도 너무 좋은 꽃이 바로 아메리칸 블루거든요. 아메리칸 블루는 꽃도 아주 잘 피기 때문에 너무 주변에 다른 분들에게 선물하시면 정말 예쁜 꽃 중에 하나가 아메리칸 블루입니다. 세력이 약한 가지는 잘라주시고 노란 잎도 잘라주시면서 통풍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지금은 가지를 깨끗이 정리해주는 시기가 바로 장마 기간입니다. 요렇게 보면 유박이 좀 보이기는 하지요. 아메리칸 블루는 원화꽃이 매일매일 새롭게 피기 때문에 유박을 좀 챙겨 주었습니다. 유박을 주실 때는요, 화분에 흙을 판 다음 유박을 묻어 주면 되고요. 혹시나 애완동물을 키우신 분들은 부담스러우시다면 유박 말고 개분이라고도 있어요. 개분을 좀 챙겨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저는 아메리칸 블루에다가 그냥 물을 주기보다는 EM을 물에다가 타서 주거나 또는 액비를 물에다 타서 주고 있는데요. 액비 만드는 방법은 차후에 제가 영상으로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장마 기간에 번식하기에 너무 좋은 계절인 요 장마에 아메리칸 블루를 공중뿌리 번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꽃이 너무 예쁘기는 하지만 요 아메리칸 블루도 요렇게 가지를 정리해 주어야 충분히 통풍이 되면서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. 가끔 아메리칸 블루가 너무 예쁘기는 하지만 색깔이 잎색이 이상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신데요. 너무 해가 쨍한 곳에 키우시거나 또는 너무 그늘에 키우게 되면 요 아이들이 잎색이 좋지는 않습니다. 벌써 요렇게 많이 개체수가 보이는데요. 삽수들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한 여섯, 일곱, 여덟, 8개 정도 나왔고요. 나머지 9개가 나왔고요. 오른쪽에 있는 가지는 버리지 않습니다. 굵은 가지도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투명하지 않는 불투명한 이렇게 컵에다가 넣어서 물은 수돗물이고요. 이렇게 넣어두기만 해도 2-3주 후에 뿌리가 아주 잘 나옵니다. 혹시 안 나오신다는 분은 혹시 집이 통풍이 안 되는 건 아닌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. 저희는 집 안에다가 넣어놓지만 매일 창문을 활짝활짝 열어놓거든요. 그러면 요 삽수에 뿌리가 나오는 거는 너무도 당연한 거거든요. 대신에 모주가 너무 병이 들거나 모주가 너무 힘이 없는 경우는 삽수를 많이 잘라내는 건 좋지 않습니다. 그리고 그런 경우라면 뿌리가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삽수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뿌리가 나오거든요. 2-3주 뒤에 뿌리가 나오면 그때 요 삽수를 또 노지로 보내든 화분으로 옮겨 심으면 됩니다. 아메리칸 블루는요, 정말 키우기 쉽거든요. 주의할 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병도 많지도 않고요. 정말 순둥순둥해요. 대신에 노지 활동이 안 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실내에서도 겨울을 나게 되면 그 다음에 노지로 옮겨 심든 화분에 옮겨 심든 해서 일반 야외에서 키우면 됩니다. 여기까지 서린의 정원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